처음 보는 거라서 그지? 얼굴은 어때? 참 잘생겼어. 반하는 거 아니야? 예? 어? 막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야? 예? 가은 씨 친구들이구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가은 씨 친구들이랑 안 만나봤어요? 아예 지금 처음 보는. 근데 약간 저게 조금 그런 게 연상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좀 애매해요. 어렵죠. 네. 아니 내가 만약에 말 실수하면 어떡해? 말 실수하면 내가 수습해줄게. 어떡해? 걱정하지 마, 누나만 믿어. 멋있다. 말 실수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 내 옆에 든든한 남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어, 왔다. 어? 누구야? 누군데 그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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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누구?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야? 잘 모르겠어. 누구야, 일단. 궁금해. 뭐야, 무슨 감독관처럼 왔어. 우리 단단히 감시하러 왔어. 아, 홍준 씨.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노래도 진짜 잘하고. 제일 친한 친구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저 친구나. 친한 동생이시고. 네. 어, 진짜 단짝이구나. 올 때 왔다. 이야. 오, 긴장했는데. 가은 씨도 긴장한 것 같은데. 세상에. 아유, 근데 세상에. 이 자리가 떨리기는 해도 친구분들이 이 커플이 얼마나 갈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누구나가 한 번씩 겪어야 되는 허들이죠. 맞아요. 이 맞아요. 허들은 나도 우리 와이프 친구 만났잖아, 허들. 야, 딱 한마디 하더만. 뭐래? 어떻게 승철 씨가 현중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요? 저? 무슨 뜻이죠? 아니 그 농담으로? 현주야 너무 아깝다는 거야. 아깝다고? 오. 이겨내야지 어떻게 했어요? 오, 그래서 나 결혼식 초대 안 했지. 아이씨. 그렇게 센 친구도 있다니. 충격이다. 세다. 세네. 아니 지금 가은 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나나 지금 너무 중요한 날이고 제가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언니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괜찮은 분인지 네. 제가 한번 심사를 하러 왔어요. 너무 무서워. 어, 무섭다. 여기가 몇 년? 92년생이에요. 92년생. 네. 저는 95년생. 아, 95년생. 95년생. 아. 동생이네. 동생. 그럼 어떻게 해? 오빠라고 불러? 아, 뭐 편하신 대로. 저는 뭐 시 아니면은 뭐 형부. 형부지. 형부가 낫지. 근데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형부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하는 거 보고 네. 오늘 보자 이거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어, 진짜 네. 호락호락하지 않다. 와. 먼저 일단 주문할까요? 어, 예. 주문 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고기면 다 좋아해요. 아, 그러면 네. 다 드시나요? 네. 근데 가은이가 그 생각감류를 못 먹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다 시켜도 될까요? 네. 아, 좋아, 좋아.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네. 센스 있어요. 감동, 진짜 감동이다. 한라봉이도 맛있겠다. 이렇게. 자, 여기 네, 감사합니다. 언니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거에서 1차로 놀랐는데 두 번째가 동종업계라는 맞아. 거라고 아, 네. 우리 같은 직종의 남자 절대 안 만날 오, 거라고 우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아 오, 진짜 만나지 말자. 근데 또 게다가 같은 장르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래? 트로트! 트로트를 해서 네 그래서 혹시 왜? 왜? 장민호 오빠? 이랬어요. 장민호 오빠? 이랬어요. 예? 뭐 썸 있었어요? 어, 갑자기? 뭐가 있었나? 둘이 뭐 있었어? 아니 없었어. 없어. 전혀 없고. 왜냐면 우리가 트로트 업계에 있는 남자들이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은데 방송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본 사람이 민호 오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나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이대. 나는 연하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생각 안 하니까 약간 심장 철렁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미스터 때부터 계속 붙어 다녀서 사주도 막 같이 보러 다니고. 사주? 사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그래 그거 우리 얘기했었어. 왜 뭔데? 뭐 뭔데? 우리 기억나? 다섯 살 연아랑 결혼한다고. 다섯 살 연아랑 결혼한다 했어요. 오 진짜? 진짜? 다섯 살 연아? 나보고는 한 살 연하라고 해서 우리 둘 다 아 연아 싫어! 싫어! 막 이래서, 막 이래서 싫다고 한 게 아니고 저 싫어요? 저는 뭐가 나 진짜 아, 아니야 그 당시에는 어 그치 그 당시에는 연아요? 제가 연아랑 결혼한다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연아 타입 아닌데 막 이랬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옆에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옆에 아니, 있는데 아니, 아니, 네. 아니 원래는 싫었는데 그걸 이겨낼 만큼 박현우 씨가 좋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야 그걸 뚫었네. 아니 근데 그렇게 소개를 시켜달라고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시켜주다가 지금 꽤 시간 지나고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개시켜줘도 될 만큼의 진지한 만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구나. 난 근데 진짜 남자친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아 그치 그런 스타일 아니지. 그런 스타일 아니지. 그런 스타일? 어 뭔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요. 많이 보셨나 봐요. 무슨 소리야? 이건 홍지윤 씨가 실수를 좀 하시는 거예요. 홍지윤 씨가. 아니 반대로 급하게 말을 돌리고. 화제를 바꿔주죠. 여자친구, 여사친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육공주가 있대. 육공주요? 그 안에 남자가 한 명 있고 육공주가 있는 거야. 육공주가 있어, 주변에?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어. 오? 아, 제 자주 보이는 여사친이 여섯 명이 있거든요. 오, 여사친? 예, 예. 진짜? 아, 뭐야? 어? 아, 왜? 있을 수도 있지. 있는데. 여사친이 있어. 제가 워낙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찍어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 여사친이 있으세요? 갑자기. 여사님만 계시다. 여사님은 계시다. 아, 여사님. 건강하시죠? 야, 클래스가 다르네. 좀 달라. 그래서 현우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어? 어마무시해. 화보로 찍어줘, 핸드폰으로. 와, 진짜 잘 찍어, 사진 진짜. 오, 아주 바람직하네요. 네. 그래서 그 여자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 사진을 잘 찍어주는 아, 그렇지, 완성본이 그렇지. 됐지 않았나. 야, 그래서 저런 거 좋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도 너무 잘하시고 연애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 나 그거 안 물어봤어. 몇 명이랑 만나는지. 아, 연애요? 네. 어, 나왔다. 올 때 왔다. 이야. 자, 넘겨. 자, 저거, 넘겨. 대답하지 마. 저 말하면 자, 바보야. 말하면 넘어가. 바보야.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대리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 거야? 제 미친 것 같아요. 제 미친 것 같아요. 네 다섯 번 정도. 네 다섯 번. 아유. 이거 낭패로세. 미쳤나봐. 아니 이게 우리 수업 좀 과목에 저기에 넣어야 되겠네. 저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선의의 거짓말. 살아가는 인생의 해안이. 근데 가은 씨께서 저한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죽는다 이랬거든. 근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진짜 아. 지켰어야 돼. 자 폭풍 공격 들어오는데요 이제. 수비 잘해야 돼요. 수비 잘해야 돼요. 싸해졌다 분위기 지금.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오래 만나는 편이어서. 아! 너 진짜! 뭐 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와 다섯 명에 5년이면 25년이야. 야 네 인생을 다 연애만 하고 살았네 그러면. 야 형타기보다 못한 건 처음 봤다 내가. 아 저도요. 야 이거는 좀. 와. 아 너무 충격적이야. 네, 올해가 오래가 얼마나? 오! 4년 만난 적도 있고. 4년! 4년? 4년, 3년, 2년, 2년. 아, 4년, 3년, 2년, 2년. 4년, 2년. 아. 오, 계산 난다. 저봐. 계산하지. 다 들리셨나요? 11년.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거 누나보다 덜 만났잖아. 어이! 야,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같이 줄게. 누나보다는 어? 덜 만났잖아? 첫사랑입니다, 이래야지. 저는 첫사랑이에요, 현우 씨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라고! 저 연륜! 아, 이게 누나네! 진짜! 진짜 어이. 잘하네. 그렇지.
맞아요. 예? 둘이 뭐 짰죠? 알겠습니다. 우리 둘이 만나는 것도 지은이한테 제일 처음 얘기했어. 아,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야? 어, 그때. 더 신기한 거 뭔 줄 알아? 어, 뭐죠? 뭐야? 그 태연이가 그때 스무고개 해가지고 맞춘 거야. 태연이 앞에서는 뭘 하면 안 돼요. 눈치가 너무 빨라. 다 걸리신 게 있나 봐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연구해볼까? 해보자. 다 같이 있으니까. 지윤이부터. 하이. 귀여워. 어머. 어머, 너무 많이 컸다. 얘 너무 예뻐. 누구랑 있게? 지윤. 맞아. 나랑 지윤이랑 짜란. 태연아, 안녕.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태연아, 너 가은 언니 남자친구가 현우 씨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불타는 트롯맨 중에 누구일 것 같았어, 뭔가 느낌상. 그러고 나서 좀 잘생긴 사람을 생각해보자. 가은 언니가 보통 눈이 아니니까. 그렇지. 해봤는데? 그렇지. 현우 씨 생각이 난 거야. 평소에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미지가 있었네. 태연이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고맙게도. 네. 그래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이 사람으로 뽑은 거야? 네. 얘 부끄러워하는 거 봐. 왜 그래? 태연아. 네. 오빠 널 너무 좋아한다. 정말로. 아무튼 다음에 같이 만나, 형부랑. 태연아. 야. 야, 형부 금지다.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지윤이가. 오, 허락허락하지 않아. 무섭더라고요. 아, 진짜 무서운 처제들이에요, 진짜. 아. 좀 더 언니 빨리 파봐. 알았어, 내가 빨리 파볼게. 알았어. 태연아. 아, 안녕히 계세요. 태연아, 마음껏 파. 알겠어, 들어가. 다음에 봐. 바이. 안녕. 역시 눈치가 빨라, 태연이는. 아직 형부 금지야 했을 때 저 때 느낌 어땠어요? 어, 그냥 뭔가 철렁이었어요. 철렁. 진짜 뭔가 뽁 그냥. 아, 그래서 저도 결혼식을 안 하게 되면 결혼식 안 부를 거예요. 야, 꼭 하나씩 배우네. 꼭 하나씩 배워. 그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싸웠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아, 저는 성격이 급해서 저는 그 앞에서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진짜. 진짜.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럼 저는 제가 일단 생각할 시간을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면 줄 수는 있는데 안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뭘 하든 풀어줘야 돼. 좋은 거야. 싸운 적이 없다라고 보면 돼. 싸움까지 안 간다? 안 가. 웃음이 나서. 아, 저 초반이라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처음에 막 웃음이 나면 다 용서하지만 나중에 가면 웃어? 아, 그래요? 넌 어떻게 풀어? 예? 어떻게 풀어? 아,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걸 그렇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정답이야. 어떻게 풀어? 우리는 그냥 어,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은 아니. 어, 지금 약간 머리에 계속 최대한 지금 좋은 걸로 끄네. 아니. 끌어내요. 그냥 언젠간 그분께서 싹 바구니처럼 꺼내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쫙 해갖고 보면 다 똑같아. 내가 잘못한 거야. 확률적으로 맞지 그래. 뭐. 대부분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란 건 정확한 거야. 우리 잘못이 많아. 네, 맞습니다.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누군가 한 명이 뭔가를 했을 때 다툼이 생길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바로 미안해가 먼저 나오거나. 좋은 거다. 미안해라고 했을 때 풀렸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 그게 뭐냐면 와, 찝어낸다, 찝어내. 뭐야? 뭐야? 우리 활동할 때 무대복 입잖아. 이렇게 인사하면은 이게 노출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왜 여기를 안 잡고 하니? 딴 사람이 보는 게 너무 싫대. 나를 다 꽁꽁 싸매고 싶대. 목티를 입고 갔어. 여기가 뭐 조선시대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미안해,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라고 해서 끝난 거야. 제가 진짜 보수적인 편이에요.
엄청 보수적이야. 제 스스로한테도 어. 되게 보수적이고. 갑자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 아유 괜찮아 이런 거 마이너스. 그래 난 좋아. 네? 이런 거 좋아. 이런 구속해주는 거 좋아. 좋대, 좋대. 그게 관심이잖아. 약간 연상이라 또 이게 또 귀여울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둘만 잘 맞으면 돼요. 맞아. 잘 만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해. 아, 그렇게 한 거 싫다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말라고. 다른 사람 보는 거 싫다고. 귀엽다. 뭐 그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 잡으라고 빨리 그거. 이 정도 그냥 귀여워. 아니 여기 좀 이렇게 귀여워. 또 원골해. 이렇게 하지. 귀엽다.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 타이밍에서 어 그만해요 당신 좀. 둘의 첫 뽀뽀 장소는 하나 아, 둘 뭐, 셋. 아 이건 괜찮지. 분위기 반전이네 이거. 어. 하나 둘 셋. 화장실 앞에. 어? 어디 화장실 앞에서? 나 화장실 갔다 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아. 위험하다고. 화장실 갔는데 왜 위험하죠? 그게 남녀 공용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너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아. 지켜주고 있다가 아. 멋있다. 갔다 왔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눈을 마주쳐 버렸네. 아. 눈과 동시에 입을. 아. 아. 그러면 혹시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첫 키스 날짜. 첫 키스 날짜. 하나, 둘, 셋. 에이, 날짜? 어? 어? 하나, 둘, 셋. 3월 21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 만난 날 뽀뽀를 했나요? 어? 여기 진도가 빠르네.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어? 어, 선뽀뽀 후교제. 와 뭐야? 뭘까? 뭔데? 뭔디? 응? 이게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이렇게 꾸며져 있어? 아 준비했구나. 어 뭔데? 준비했구나. 뭐야? 오. 뭔디? 우리 200일이잖아 와. 오늘. 와 뭐야? 오호 200일. 오 뭐야? 아 뭐야? 언제 꾸몄어? 이거 해달라고 한 거야 여기 사장님한테? 아니 내가 했어. 내가 직접 하러 온 거야. 아 진짜? 아 그 전에 아 만나기 전에. 200일은 챙겨야지요. 아, 200일은 챙겨야죠. 그럼. 완전 다르지. 와. 아, 이거 가은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 뭐야. 내 언니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이 꼭다물 울고 있었지. 알고 있었어? 나 알고 있었지. 어, 뭐야. 야, 아군으로 섭외를 했구만. 탁 부숴버렸어. 어.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오늘 200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서 아~ 항상 들키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오늘은 또 도움을 아, 오늘은, 받으면 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오늘은 제가 네. 확실하게 한번 네. 그래서 핫한 곳이 있다고 얘기하고 쳐다보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첫사랑인데 그럼. 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아 뭐야. 어 애기 떠는 거. 아 가은 씨가 잘 웃어준다. 저 때는 너무 좋은 거지. 그럼. 좋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순선도 너무 재밌지 뭐 저 때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했습니다. 자,
아유, 사진 찍어줘야 되는구나. 그래, MZ들은 저기 찍어. 얘기 안 하고. 그래, 저기서 하나 건지더라고요. 그렇지, 하나, 둘, 셋 안 하지, 절대. 뭐야. 저게 이제 잘 찍는 방법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찍어주는 네. 거야. 맞아, 맞아. 저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 아, 뭐야. 짜증나. 아, 잘 어울리네. 오! 예쁘다. 이거. 어, 이거 예쁘다. 잘 찍으셨어요, 진짜. 잘 찍으셨어.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200일을 축하드립니다. 하체에서 감사합니다. 300일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기대할게요. 그래, 언니가 행복하면 됐다. 아니, 나는 여기 전에 무슨 MZ들이 놀다가 이거 안 치우고 간 줄 알았어. 어때, 마음에 들어? 나 여기서 폭죽 터지고 난리 났어, 지금. 속으로는 폭죽 터지고 난리 났네.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완벽해요. 이벤트는 처음이라. 정신 차렸네. 이벤트는 처음이라. 저기서 정신 차렸어. 잘했네. 11년을 참은 거 아니야, 이벤트 하려고. 나 정말 착실한 청년이야. 축하 오겠다. 야, 이거 뭐야? 초대받았어. 그런 게 있네. 야. 그대들의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기를. 갑자기 200일이야. 질순자지. 내 사랑이 나봐. 가사 딱 맞네. 야, 또 만나제. 다음 생에도. 아유. 지윤 씨 덕분에 성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물 하나 해야겠다. 아, 진짜 네. 두 분이서 행복한 사랑 오래오래 하시길. 예.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우리 여기 신혼집 같냐? 잘 가, 지윤아 또 놀러 와. 눈 꼭 감아야 돼, 정말. 절대 꼭 감고 있어. 내가 됐다 그러면 또. 응. 어? 왜, 뭐 하는데?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지? 이거 뭐야? 오? 떠봐. 어? 응? 뭔데? 뭐야? 선물이야. 진짜? 와! 200일 선물. 아, 선물 목걸이구나. 야. 내 절차를 그대로 밟아오는구나. 나도 목걸이했거든. 뭐야. 나 아무도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 내가 해줄게. 엄마. 뭐야. 감동. 진짜 감동이다. 나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 된 것 같아. 머리 좀 들어줄 수 있어? 잘 어울려? 어, 너무 잘 어울려. 진짜로. 목걸이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불러야지 한 곡. 아, 노래? 야. 아, 너무 떨려. 200일 축하해요.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불러준 건 처음이어서요, 제가. 사랑은 소리 없이 모든 걸음 들어 그대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처음으로 이토록 사랑해도 또 그대 생각에 다시
사실은 이게 슬픈 노래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은 씨 만나고 나서 이 곡을 받았을 때 저는 지금 슬프지가 않다. 저는 행복한 가사로 제가 바꿔달라 라고 해서 멜로디는 슬픈데 가사는 되게 행복한 가사로 바꿨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 부르니까 이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야, 멋있네. 노래도 좋고. 가은 씨가 울었을 때 저 또한 좀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 가은이 앞에 딱 마이크를 잡고 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분위기가 뭔가 따뜻해지면서 그냥 제 진심을 이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저라는 남자가 있어요. 저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불렀던 거예요. 멋있어. 평생 기억에 남을 200일이겠지? 뭔 소리야. 일어나서? 우리 세복이나. 세복이나. 세복아! 세복아! 있어. 응? 잘 있어? 움직였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배가 땡땡해. 아니, 배가 땡땡해, 이제. 큰일 났어. 되게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어. 예쁘다. 아침부터 이뻐. 이렇게 예뻐서 어떻게. 랄랄라. 야다. 언제까지 이쁠 거야? 어머! 언제까지 가깝게 오는 거야? 아버지랑 어머니 있어. 아버지랑 어머니 있어. 지금 줄 알았나 봐. 안 나오셨어? 네. 몇인데 안 나오셨어? 몰라. 인사드려. 인자. 우또사, 우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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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또사. 어디 가셨나? 일하러 가셨나? 오와요. 자야. 우또사, 우가사.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안 계셔? 안 계셔. 거짓말이지. 새벽 4시에 맨날 공장 가시는데. 출근 가. 출근 나 출근. 룰랄라. 이쁘다. 매일 볼 때마다 새로. 행복해 보인다. 이게 뭐야? 뭔데? 뭐야 이게? 뭐죠? 뭔데? 엄마. 뭐야. 궁금해. 편의점 오니기리가 아닌데? 어머. 직접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거야? 어머니야? 엄마네. 야. 와. 깜짝 놀랐잖아. 야, 똑같아. 우리 장모님도 저렇게 해주신대. 장모님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 와. 감동이야. 야. 어머니야? 엄마네. 임시야, 읽어볼게.
좋은 말이야. 멀지 한참. 뭐야? Good morning.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서 아침 밥을 준비했어. 잘 드세요. 와. 좋은 기운. 기운. 기운 되도록 바랍니다. 감동, 진짜 감동이다. 그럼 그럼. 문 열어주세요. 아, 나가서 먹는 거야. 우와. 회피. 야, 너무 좋다. 분위기가 예술이네. 야. 와, 진짜 원래도 맛있지만 더 맛있겠다. 좋은 데서 먹으면. 최고였죠. 아, 좋다. 따뜻하니 좋다. 이거 한번 찍어야 돼. 어머니한테 보내고. 아, 그래 그래. 어머니. 나 같으면 막 먹는 걸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따다키마스. 얼마나 저런 게 먹고 싶었겠어, 사야는. 맞아요. 아, 그렇죠. 잘 갔다. 엄마가 해준 주먹밥. 그러니까. 어우, 야, 맛있겠는데? 진짜 대박이다. 어떤 맛이에요? 아, 그 사랑이 그냥 듬뿍 담겨서 뭐라고 표현이 안 되죠. 세복아, 맛있어? 어, 엄마 또 들어간다. 지금 콤부 들어간다. 맛있게 먹어라. 응? 우리 세복이. 잘 먹는다. 진짜. 아, 너무 잘 먹어. 어떡해. 아우, 좋아. 맛있다. 좋아요. 지무 씨는 원래 아침밥 못 먹는 편? 안 먹지. 아침밥을 먹은 게 사야랑 결혼하고 먹기 시작한 거야. 먹으면 힘이 나지, 그래도? 혼자 할 때는 뭐 하루에 한 끼 배고플 때 먹는 거지 이랬는데 사야랑 결혼하고도 사실 그렇게 먹을 줄 알았어.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그랬는데 사야가 혼자 밥 먹을 때 심씨가 안 먹으면 되게 서운해하더라고. 얼굴에 표정이 그게 나타나. 그래서 심씨가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잖아. 같이 가족은 같이 식사하는 거다. 같이 식사하면 만약에 애기 있을 때도 좋아요. 그치. 평생 기억이 남아요, 애기. 우리 가족이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나오면 좋겠어. 너무 행복하다. 심심 혼자였는데. 가자. 시원한데, 잠깐. 날씨 시원하죠. 자, 갑시다. 어디로 갈까? 내 안에 과거? 뭐야 이거? 네? 내 안에 과거? 뭐야? 뭐지? 아, 몇 번을 봐도 좋지. 아름다워.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람. 와, 여기 뭐야? 너무 유명해. 나무 봐. 나무가 왜 이렇게 두꺼워? 와, 진짜 크다. 와, 오랜만에 왔다. 사야도 오랜만에 왔어? 응. 와. 엄청 크다. 저 나무 두께 봐, 저 뒤에. 나무 두께. 우와. 진짜 거대하다. 여기서 찍을까, 사진? 어? 사진 찍자. 툴이 찍고 싶은데. 아, 저 부탁하고 싶어. 그냥 기념 나누고 싶은데. 저 부탁해야지, 뭐. 아, excuse me. Yes. Picture. Picture. 사진을 도와주세요. 사진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행 가서 저러면 딱 통하긴 하지. 아, 다 통하지. 그쵸? 아, Picture. Yes.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예? 아이고 한국말 하고 계시네. 한국말 하네. This way? 네, 네. Okay. 아이, 아니 갔다 오세요. 재밌다. 오, 야, 3개국어가 왔다 갔다 하네. 세복이도 네. 아이, 아니 갔다 오세요. Thank you. 아니 왜 미국분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있어. 이게 뭐 다 알아주시네. 응. 그리고 나서 영어
근데 한국말을 써야 되나? 한국말 안 썼어. 숨 쉬는 그래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 한국말 썼는데. 나는 일본 사람처럼 모였고 사연은 한국 사람처럼 모였어. 영어가 안 나와. 우와, 이건 뭐야? 네. 우와, 왜 이렇게 커 이거? 거리. 아, 그리고 거리. 세계문화유산. 여기가? 응. 여기서 오, 오. 한번 이사해야 내 입구니까. 입구에서? 응. 오자마시마스. 죄송합니다. 지나겠습니다. 우와, 거대하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인간 세계. 인간. 이쪽에는 신의 세계. 세계가 둘려. 아. 그래서 인사했잖아. 아 그래? 아 신기하다 이거. 그래서 저 문을 지날 때 가장자리로 가야 돼요. 오. 가운데는 신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 왼쪽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예 인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때 언니가 지금 호랑, 우리도 같이 하고 했잖아. 있잖아. 우와, 거기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진짜 정통이 있는 데 같은데? 1900년. 네. 우와, 이거 되게 오래됐네. 세계문화유산. 와, 1900년.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주는 기도,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일본에는. 사회 고향 사람들은 아이가 생겼을 때 꼭 이걸 합니다. 아. 맞다, 맞다.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세복이랑 저랑 와이프 사야랑 셋이 기도와 의식을 하러 갔습니다. 네. 여기는 순사 키워. 어? 순산 기원. 너무 좋은 곳이야. 왜냐? 왜냐? 여자 신. 아, 여기가 여자 신이야? 어, 그래요. 아, 그러면 여기 진짜 잘 온 거네? 어, 그리고 왜 그날에 왔냐면 어제도 와도 됐잖아. 아니야. 무슨 날인데 그래, 오늘이? 강아지 날. 개날에 왜 우리가 왔지? 강아지 날이네? 그 일본에서 그 다산의 의미가 그 상징이 되고 시기간지 중에 우리나라가 돼지 돼지 예, 그 또 재밌는 게 중국에서는 박쥐예요. 왜냐면은 박쥐가 삐엔푸라고 해가지고 복자가 푸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같아요. 푸할 때 삐엔푸할 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중국은 박쥐, 일본은 개, 개? 한국은 돼지. 돼지. 다산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여기 만지면 너무 좋아. 나는 여기서 많이 와본 적이 있는데 많이 와봤겠지. 이거는 직접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복돼지창. 복돼. 저렇게 하고요. 그래, 아시다. 이 맘마, 새로운 맘마, 진저. 진저. 네. 그거 기도해 주세요. 안장 기간 してもらってから帰ってからさやの中に巻く。はいはいはい。이게 저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태교 문화인데 하라오비라고. 하라오비. 저기에다 이제 복대를 이제 드리고 그걸 다시 배에다 이렇게 기도 드리고. 네, 기도 드리고. 그러면 신이 아기를 보살펴 준다. 이런 의미. 여기에 기원. 처음 엄마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고 또 새롭겠다. 그렇지. 우리 세복이 진짜 건강하게 행복하게 태어나야 된다. 사야도 꼭 건강했으면 좋겠고 둘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려면 심형타 너 건강하자. 세복이랑 사야랑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자. 그지 그지 그지. 그거 일본어니까 어렵죠.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눈치 보고 사야가 어떻게 하나 보고 사야가 하는 것만 따라했어 지금. 와. 근데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긴장이 쫙 풀린다. 가이드야. 어? 이게 뭐야? 아침
신사 끝났잖아. 이거 언제 만들었어? 심우자가 차고 있을 때. 뭐야 또? 왜? 뭐가 뭔데? 궁금하다. 뭐야? 짰어. 그 기획서. 여행. 아우, 아 진짜? 오. 아우 사야도 제이네 슈퍼 제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렇게 이뻐, 해놨어. 잘 그렸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뭘까요? 뭐지? 이 계획표는 뭐지? 일본 온 김에 대교 여행? 내가 추억 있는 장소 가려고. 아. 여기가 가하구 직구 야마나시. 아우 너무 예쁘다. 나니 꼬레? 사야 나니 꼬레? 나니 꼬레? 어 이게 왜? 뭔데 지금? 꼬레다요. 엄마랑 노래방 간 거야? 뭔 추억이야 이게 노래가 왜 있어? 뭐지? 예. 뭐지 이게? 여기. 나니 꼬레? 뭐야? 진짜 예쁘죠? 우와. 뭐야? 완전 시크릿 가든 같은 거. 어, 그런 느낌. 나 여기 가고 싶다. 나도. 아니, 일본 건물 느낌이 아닌데? 그렇지. 사야 몇 살 때 왔었어? 하나, 둘, 셋, 넷, 사, 다섯 살? 어, 애기 때 왔었던 거? 오. 오. 엄마랑 손잡고 왔던 곳이구나. 그 뒤로는 안 가봤어? 어. 한번 오고 싶었어 진짜. 근데 친구랑 오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친구랑 오면 어떻게 나랑 와야지 이런 데를. 그래서 세복이한테도 좋을까 싶어. 아우 좋지. 가보자. 궁금하다. 야 근데 형탁 씨랑 함께 하려고 다들 아껴놓고 있었네. 세복이와 그 형탁 씨와 함께 하려고. 아 그러네. 다들 아껴놓고 있는 거야 가족들이. 와,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지하로 내려와? 맞아. 길 많은 것 같은데? 어? 와, 진짜나요. 입구야 어쨌든. 응. 오, 오케이. 아직까지 어. 모르겠는데 일단. 뭐야, 뭐 컨테이 쳐져 있어? 뭐인데 여기? 도저. 도저. 뭐야? 우와장. 어, 뭐죠? 와. 기대돼. 우와. 진짜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예. 네. 뭐지? 뭔데? 뭔디? 와, 왜? 왜? 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런 데가 있어요? 어? 공연장에? 공연을 하나? 진짜 우아한데? 그리고 인형만 있는데? 뭐야, 이거? 아. 아니 근데 진짜 공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와, 100년이 됐대요. 엄청 오래됐군. 오르골? 자동 오르골. 이게 다 오르골이야? 응. 리얼 오르골이지. 하카사가 5m, 고사가 13m야. 현재 일본에 있는 가장 큰 초대형이구나. 너무 큰데? 와. 호호. 와 멋있다. 야. 그 저번에 병원 갔을 때 교수님 키도 생겨서 노래 좋다고. 아 되게 음악이 좋다고. 아빠. 그래서 지금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오, 귀가 아기가 생겨나서 오, 다 들려. 뭐야? 좋다, 해교에 사방이 다. 신기하다. 네. 아니, 저게 진짜 전체가 다 저러니까 얼마나 네. 신기해. 야. 지금 사야 씨가 같이 애기하고 같이 느끼는 거야, 지금. 해교. 움직여, 지금 움직여, 움직여. 진짜 움직여. 그래? 응. 움직여. 움직였어. 너무... 힘이 있구나. 노래에 힘이 있어. 진짜 움직였어, 여기.
애기도 좋은가 보다. 오, 신나는 거지. 같이? 오. 좋은 템. 저게 엄청 크니까. 볼이 엄청 커. 와, 좋다. 사회자님이 아기하고 엄마에게 좋은 노래만 골라서. 어, 저렇게. 진짜요? 네. 선곡하신 거예요? 선곡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특별한 날을 위한. 진짜 두 분을 위한. 와, 진짜 멋졌다.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기억이 나? 어, 근데 세목이 노래를 들으니까 있지. 조금씩 기억이 나? 엄마랑 여기 앉아 있었던 기억이? 기억이 나고. 어, 세복이도 여기 있고. 있고. 25년 전에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어. 이제 내가 엄마네. 어. 아, 세가 엄마가 돼서. 세복은. 세복이랑 같이 신기하지 않아? 기분이 어때? 신기하지. 그래서 과거 여행이라고 했던 거. 그러면 이거 어때? 세복이가 오면 태어나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다 같이 오는 거야. 다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다 같이 듣는 거야. 어? 신기하다. 아, 그것도 멋있는 그림이다. 좋다. 다음에 내가 진짜 왜?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었어. 또 있어? 뭐야 뭐야. 아, 빨리 가자. 가자. 지 아직 계획표에 안 한 게 있으니까. 자기 동네 오니까 좀 신난 거 같아요. 그렇죠. 약간 신났어. 네, 맞아요. 어, 가이드처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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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뭔데? 뭐, 뭔데? 뭐가 또? 아! 아, 케이블카. 아, 또 케이블카야. 아. 괜찮아, 탈 수 있어. 아. 케이블카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 왜? 아, 근데 저는 움직이면 통유리는 너무 야, 무서워. 너 나랑 똑같다. 나도 케이블카 힘들어. 얘 완전 싫어하잖아. 아, 나 아, 저 어지러워. 진짜? 아, 힘들어, 저거. 진짜? 근데 만약에 로아가 같이 타자고 해도. 어? 노아도 고정 포즈 있더라고. 아, 우리 세복이도. 아, 세복이도. 고정. 오, 오. 잠깐. 어때? 아, 못 봐. 뒤에 못 봐. 하지 마. 봐봐. 하지 마. 어, 진짜 어지러워. 하지 마. 못 보겠어. 봐봐. 금방 끝났으니까. 그래도 뒤를 돌아본다. 오, 손 꼭 잡았지. 가고 죽어. 멋지지 뭐. 우와. 진짜 멋지다. 우와. 저게 호수라고? 네, 호수. 우와, 진짜 멋있게 나왔다. 와, 진짜 가보고 싶다, 저기. 가와구치 호수. 우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더 이쁘다. 우와,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다. 야, 너무 좋다, 진짜. 인간 예술이네. 어? 저기는? 어? 저기는? 뭐? 어? 결혼식장이다. 와, 오늘도 참 많다. 꽉 찼네, 저기. 아, 진짜? 보여, 저기서? 저희가 유명한 놀이동산. 아~ 일본에서 3대 놀이동산. 아~ 네, 여기서 결혼식에. 아~ 우리 결혼식 저기서 했고. 맞아. 대박. 와. 사야, 사야의 추억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우리 추억도 있네. 대박.
11살에 11살에 어? 뭐죠? 뭐야? 11살에 11살에 서풍? 소풍? 아, 11살 소풍 왔어? 아, 소풍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야의 추억이 담긴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겼는데 저기에 우리의 추억도 있고 여기 세복이가 또 엄마 아빠의 추억을 다 느끼고 가네 여행 코스 잘 짰네 아 진짜 좋다 찍을까? 어? 셀카로 같이 셀카? 엄마 아빠랑 같이 왔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 자 안 세복이. 보여 배 아 배 보이게 자 보여? 세복이도 있어? 하나 둘 세상에 예쁘다 심씨가 만든 거 사야가 만든 거 바꿔서 심씨 거? 어 심씨 거 사야 거 꺼내 봅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와 짜잔 우와 귀여워 귀여워 다 파란색이야 스며들었어 파며들었어 귀여워 귀여워 오 귀여워 이게 뭐야 근데 후지산 똑같이 어 아 후지산이 빠지면 되나? 사야가 후지산에 태어났고 그리고 심씨가 후지산에 장가를 왔잖아 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후지산 바로 밑에서 결혼했잖아 사랑을 나눴잖아 그렇기 때문에 후지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자 생각보다 생각이 많네 말 잘한다 진짜 한국말 능력은 뒤집은 것 같은데요 아, 벌써 뭐 날 이겼죠 한국어는 생각보다 생각이 많네 그리고 요 선물은? 응? 뭐지? 요 선물은 세봉이가 선물로 온 거다 잘 생각했다 어? 괜찮네? 와 좋다 좋다 궁금해 궁금하다 이거 해석을 좀 해줘봐 세복이 응? 천사 우리 천사 아 천사로 내려왔다 근데 천사 혼자 있으면 근데 천사 혼자 있으면 불쌍해서 그냥 친구 그냥 친구? 사회가 아니라? 여기 세 명 있으면 새로운 가족이 안 생길까 앞으로 미래 아, 그래서 세 명만 있으면 둘째도 더 태어나야 되고 또 그러는데 그래서 세복이랑 그냥 친구 또 귀여운 거 아 그런 생각이야? 좋다 노래 한번 들어보자 노래가 뭐 무슨 노래 불렀지? 제목이 뭐지? 노크탕 알아요? 아 녹턴이야 아, 녹턴. 이게 어디서 듣긴 했다 원래 내가 피아노 쳤잖아. 어 피아노 쳤었지 옛날에.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노래 연습했을 때 이거였어 이거. 이거밖에 안 돼 지금 맞죠? 아 녹턴이 가장 어려웠고 연습도 많이 했고. 이거를 세복이한테. 사야가 지금도 둘러. 유일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아, 그래. 지금 못해서 못 쳐서. 와 진짜 배가 어떻게 이런. 움직였어. 그래? 지금 쳤어요. 손 이렇게 쳤어. 진짜 쳤어. 오. 맞지? 오. 우와 신기하다. 춤추나 봐. 좋은가 봐. 엄마가 고른 노래가. 그럼 자, 이 아빠 노래를 한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보자. 어떤 노래 했어? 들어봐. 불러줄게. 불러준다고? 난 부를 수 있어. 뭐야? 샤랄랄라 내 작은 마을 속 언제까지나 반짝이는 내 꿈 도라에몽 너의 주머니로 내 주머니 이루어줘 아니 그것처럼 사양 도라에몽 우리 만나게 해주고 지금 또 우리 아기 있죠. 갖게 해줬잖아 여기 있네 그래서 심씨는 도라에몽 노래를 했습니다 선물이네 진짜 진짜 선물이네 뭐 태어나면 직접 풀어줘요
대화를 한번 불러줄게. 너무 좋다. 감동이다. 서로 어린 시절 얘기 공유하면서 좋다. 진짜.